복순에서 길 복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저대로 반찬 가게로 가실 것 같은 느낌인데, 저 호남선 아니고 남행선, 얼마 전까지 정말 러블리한 매력을 가진 반찬 가게 사장님이셨는데, 아니 어떻게 청부 살인 회사에 또 이직을 하신 거예요? 아니 원래는 이렇게 그 이 길복순 오픈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었는데, 어떻게 그 일타 스캔들하고 좀 겹쳐서 사람들이 남행선에 이중 생활 해가지고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렇고 막 댓글에 보니까 어우 김선영 씨 어떡하냐고,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예. 그래서 감독이 걱정하셨어요. 그러니까 댓글이 많은 건 좋은데 네. 이거 이 댓글들을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놀라야 될지. 네, 네. 액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전도연 씨, 이번에 난이도가 그 선 공개된 영상만 봐도 엄청나던데 어떠셨나요, 액션? 되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저한테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.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꼭 해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,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, 이게 제가 액션 배우랑 같이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리고 배우들은 연습도 많이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사실은 동작보다 어떤 감정이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,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액션을 찍는 방식이 잘라서 찍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무섭지만 또 해냈을 때 어떤 쾌감도 굉장히 컸고요. 예, 그런 생각들이 감정들이 좀 많이 만감이 교체했던 것 같아요.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. 해냈습니다. 어려웠던 점은 사실 마음은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잘하고 싶었어서 조금 몸이 고장나더라도 더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저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좀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. 예,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. 길복순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.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지만 굉장히 그 블랙 코미디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유머러스한 이야기 대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관객들이 다 즐겨하면서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